안녕하세요. 강릉원유대학교 물리학과에서는 자연과에 위치되는 물리학을 공부합니다. 물리학은 온 세상의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론을 중심한 강의와 실습을 중심한 실험 교육 과정을 통하여 자연세계의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의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오늘날의 기초학문과 산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천도자적 과학기술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학년에는 일반물리학 및 실험을 통하여 기초물리학 지식과 실험 방법을 배우고 2학년에는 뉴턴의 역학체계를 배워 물체의 운동 현상을 이해하고 맥셀이 완성한 전자기학을 배워 전자기 현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학년에는 양자역학을 통하여 미세계에 대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열물리학을 배워 여러 물체 사이의 복잡 현상을 과학을 통해 물질의 과학적 특성을 알게 됩니다. 4학년에는 입자물리학을 통해 소립자 세계를 고체물리학을 통해 고체의 특성을 통계물리학에서 다체계를 천체물리학에서 우주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실험으로서 기초물리학,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실험 등을 배우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물리학과 미래기술 1, 2, 3을 통하여 3D 프린팅, 드론과 아두이노, 그리고 증강 및 가상현실을 다루게 됩니다. 물리학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대학원 진학, 그리고 반도체, 건설 등 다양한 공학 계열의 산업체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의 여러 연구소, 전기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컴퓨터, 에너지,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직 과정을 이수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물리학과는 학기 초에 대면식을 통해서 학년간의 벽을 허물어 선후배 사이를 가족같이 만들고 또 MT와 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통해서 동기, 선후배 간의 단합을 도모합니다. 특히 MT의 경우 술 먹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한 번쯤은 가봐야 하는 연구소, 발전소와 같은 곳을 근학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포항제철소와 같은 기관에 방문하여 전공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동문들과 체육대회, 진로탐색 및 간담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로를 정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물리학은 필요 없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물리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후회 없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열정적인 교수님들과 부족함 없는 공부 환경 그리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같이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발휘하시길 바라며 원하는 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